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아이는 휴케라입니다. 지금 눈앞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 휴케라거든요. 이쪽은 왼쪽으로는 호스타 길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호스타가 있어요. 그 가운데로 V를 그리면서 휴케라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삼지당 나무 아래는 요 휴케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휴케라만 다 심었고요, 이 자리에. 요 휴케라는 잎이 이렇게 붉은, 저희가 민화에서는 대자색이라고 하는데요. 좀 붉은기가 있는 그런 색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색깔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햇볕이 조금 덜 닿는 곳은 조금 이렇게 좀 연한 느낌이 들고요. 붉은색이 좀 연하고요. 햇볕이 강하게 들면 이렇게 붉은색이 좀 많이 돌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케라입니다. 왜 가장 좋아하냐면 예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튼튼해요. 다른 애들은 좀 예쁘다 하는 애들은 거의 다 갔어요. 제가 그때는 휴케라를 키울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 휴케라는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이 종류하고 저희 집에 또이 아이도 굉장히 튼튼해요. 꽃도 이게 포기가 커지면 굉장히 무리지어서 꽃이 피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휴케라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월동도 잘하고요. 포기남도 굉장히 잘 되고, 네, 생긴 것답지 않게 굉장히 튼튼한 아이입니다. 얘도 이렇게 햇볕에 따라서 이렇게 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한 색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얘는 오래된 포기가 큰 애고요. 얘는 이제 조금 막 자라는 어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케라들이 모여 있는데 이 자리가 몇년 동안 키워보고 이 자리는 휴케라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약간 반 그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서 필드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실내 골프장이고요. 이제 여기서 연습하고 필드로 나갑니다. 휴케라는 화분에서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화단에서 조금 어렵거나 조금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돌보고 여기에서 튼튼한 애를 다시 그쪽에 심고 합니다. 여기는 씨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휴케라 종류만 있는 곳이고요. 휴케라가 서양 꽃이라면 우리 동양의 매화 헐떡이 풀. 이게 휴케라와 뭐 거의 사촌 육촌 지간이라서 이쪽에 있고요. 저기 쪽두리꽃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양하진 않고 이 색깔 있고요. 약간 붉은 톤이 도는 이 색깔 있고 약간 가장 흔한 아마 휴케라일 거예요. 흔한 이런. 다양하지는 않아요. 많아 보여도 다양하지는 않아요. 단순해요. 아, 그리고 얘도 소개시켜 줘야지. 얘는 꽃이 참 예쁜
표키라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포기가 작아졌어요. 여차하면은 겨울을 나지 못하더라고요. 여기는 클레마티스 밑에 이렇게 효케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색깔로만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호스타가 푸른색으로 있기 때문에 저색을 배치하니까 굉장히 화려한 정원이 되더라고요. 꽃이 피지 않아도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이 효케라 존재는 굉장한 것 같아요. 어느 효케라보다도 정원을 밝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잎사귀도 예쁘고 잎도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좀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뒤집어지거나 꺾어지지 이렇게 휘지 않고 빳빳하게 잘 있어요.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몸매도 예쁘고 색상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휴키라는 가벼운 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수도 잘 되고 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배수 잘 되고 가벼운 흙. 상토에다가 마사 조금 섞고 아니면 모래 조금 섞고 퇴비 좀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밭흙에다 심고 이랬더니 그때는 많이 녹아서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제가 상토를 많이 이용해서 상토에다 고운 마사를 섞고 그 다음에 퇴비, 완숙된 퇴비를 섞어서 흙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흙을 거의 화분에다 쓰거나 아니면 화단에 푹 패여서 흙이 모자랄 때 그거를 보충해 주거든요. 식물들이 거의 가벼운 흙,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서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실뿌리가 많은 그런 식물은요. 그렇지만 수국 같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배수가 잘 되면 금방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은 약간 밭흙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예 막 배수가 안 되는 곳에도 심어주거든요. 그러면 물 걱정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수국하고 호스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휴케라는 연약해 보여도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시려면 약간 건조하게 키우세요. 휴케라하고 호스타는 유럽 정원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들이거든요. 여기는 키 낮은 아이들만 심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엔지가 있어요. 얘 작약이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지고 가을쯤에 이 작약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작약이 굉장히 커지면서 점점 지금 요 휴케라도 굉장히 지금 방을 빼야 될 정도로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작약을 옮기고 이 부분에 휴케라 약간 검은색 지금 요 뒤에 있는 요색 종류를 하나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랑에다가 뒤에는 푸른색이 있으니까 가운데는 저 검붉은 색을 넣어놓으면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V자를 설계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두 개는 요거를 똑같이 앞에 요거 두 개하고 요거 두 개하고 심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표 같은 느낌? 네, 그거를 연출시켜 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러고 놉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